안녕하세요. 노동관계법규 이론 강의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챕터 1 노동법 총론부터 보시겠습니다. 노동법 총론에는 이제 섹션 1 법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섹션 2 노동법의 기본 개념, 그다음에 섹션 3 노동 기본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그 노동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을 잡기 위해서 법의 일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섹션 1, 법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노동법의 관계, 기본권, 노동법 전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720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섹션 1, 법에 대한 이해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법원, 첫 번째 법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법원이란 법의 원천 또는 인식 근거 내지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죠. 제 법원은 쉽게 말해서 법관이 재판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우리 노동법의 법원으로는 이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뭐 법령, 뭐 단체협약, 취업규칙, 뭐 조합규약, 그다음에 노동관행 등을 들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법원이고, 자, 법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법의 일반적인 구성을 살펴보고 노동법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법은 그 교과서에 나와 있죠.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법에 대해서 나오면 먼저 뭐 자연법, 실전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자연법보다는 실전법을 많이 생각을 하고요. 실전법에는 뭐 성문법, 뭐 국가나 공공기관, 국가가 제정한 법을 성문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뭐 불문법, 불문법은 뭐 조리나 관습 같은 것을 불문법이라고 하고요. 실정법은 보통 성문법과 불문법을 말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뭐 국내법, 국제법 이렇게 세분해서 나눌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실정법의 공법과 사법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보통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는데 공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를 규율하는 법이고 쉽게 말해서 네, 사법은 국민, 개인과 개인 사이를 규율하는 법리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특수하게 사회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회법.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지만 네, 중간저적인 입장, 네, 국가와 국민 사이 또는 사인과 사인 사이의 법을 통괄하는 그 중간자적인 사회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사회법은 뭐 노동법이 사회법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뭐 경제법이 있을 수 있겠고 기타 등등. 네, 그래서 우리 노동법이 차지하는 위치, 네, 사회법, 공법과 사법의 중간자적인 입지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는 개인 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는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평등 관계를 예,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법은 예, 사회법, 공법과 사법의 중간자적인 입지에 놓여 있겠죠. 네. 요 위치를 좀 파악해 두시고요. 아, 그다음에 옆에 페이지 보시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원으로 봤을 때 성문법은 헌법과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뭐 관습법, 판례법, 조리, 학설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자, 첫 번째.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줄 먼저 보시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법을 시행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정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정한다. 이와 같이, 자, 밑줄 치시죠.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법률이라고 하고 대통령이 정한 대통령령을 시행령, 국무총리가 정한 국무총리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직상사, 직업상담사의 노동관계법규 시험 출제 범위는 네, 여기서 말하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죠. 네, 우리 노동관계법규 시험에 들어가는 노동관계법규는 총 11개 법규가 있고 그 11개 법규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네, 그 밑에 보시면 조약도 법원이 될수 있는데 자, 헌법에 따라 국가 간에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뭐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하죠. ILO의 협약이 대표적인 얘기다라고 나와 있고 자, 헌법도 당연히 법원이 되겠죠. 법 재판의 근거 기준이 되는 예, 법원으로서 헌법은 당연한 것이고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명칭과 존재 형식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율하는 모든 규범이 네,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죠. 헌법은 이런 모든 것들, 명칭과 존재 형식에 불구하고 모든 것들, 국가의 통치 조직에 관련된 것들은 모두 헌법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죠.
자, 3번 보시죠. 법원의 상호 관계라고 했죠. 자, 법원 간에는 상호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첫 번째. 자, 먼저 상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자, 상위법 중에서도 헌법, 법률, 명령, 시행 규칙, 자치법규의 순으로 적용되고, 다만 하위법이 상위법에 저촉될 경우 하위법은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하위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하위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네, 여기 밑줄 치시죠. 예외적으로 하위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하위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제 뒤에서도 배울 겁니다. 자, 유리 적용의 원칙. 유리한 조건 적용의 원칙. 자, 원칙적으로는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자, 법을 보시면 뭐 헌법, 법률, 뭐 시행령, 시행규칙, 뭐 이러한 순으로 이러한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법규, 같은 내용을 규율하고 있을 때. 하지만, 자, 유리한 조건 5천의 원칙이 여기에 적용된다고 하면 법률이 헌법보다 더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헌법보다 법률이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아, 이것들은 이제 그법 일반적인 내용이고, 노동법에도 적용되는데 그 관계 내용은 뒷페이지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넘기시고. 자, 신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자, 법령이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법령 내용이 충돌이 생겼을 때, 네, 신법이 국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원칙. 네, 신법 우선의 원칙이죠. 자, 3번.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일반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자, 두 번째 줄. 자, 선언법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조항이 있더라도 선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법에는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예,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이죠. 왜냐하면 특별법이란 것은 일반법을 예외적인 사항이나 어떠한 특수한 관계를 담기 위해서 제정하는 법률인데 그런 것들이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면 네, 특별법을 제정할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이죠. 자, 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률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네, 제정된 이후부터 네,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근대 시민법의 3대 원칙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예, 다음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섹션 2 노동법의 기본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자, 노동법의 목적, 대상, 성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노동법의 목적 보시면 자, 노동법이란 밑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밑줄 근로 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한 법을 말합니다. 자,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규의 총체로서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며 노동력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자, 우리가 노동법이라고 하면 이게 단일한 법이 아닙니다. 노동법이라고 하면 뭐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집단자치법이라고 해서 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그다음에 뭐 기타 법률들을 다 포함하는 전체적인 법을 노동법이라고 우리가 예, 총체적으로 얘기하고요.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합니다. 법규의 총체. 노동법의 개념이죠. 네. 우리가 직장사에서 노동관계 법규라고 하는 것도 예, 노동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예, 노동법, 노동관계 법규라고 합니다. 이때 노동관계는 네, 종속노동만을 의미하죠. 종속노동, 우리가 사용자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노동관계, 노동력을 제공하는 관계를 종속노동이라고 하고, 그러한 노동관계, 종속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합니다. 독립적으로 노동을 하는 것들, 뭐 도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동관계라고 볼수 없죠. 종속노동이라는 관계라고 볼수 없어서 노동관계 규율에 속하지 않겠죠.
이런 노동법의 개념 생각을 상기를 항상 해두시고 노동법이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노동법의 대상 자,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를 그 규율 대상으로 하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노동법의 성격은 근대시민법의 3대 원칙의 일부를 제한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근대시민법의 3대 원칙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노동법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려면 자, 먼저 근대시민법의 3대 원칙 먼저 소유권 절대 원칙 소유권 자체는 그 사람 내가 소유를 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내 거고 그 외에 타르는 타인에 대해서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죠. 소유권 절대 원칙. 그 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은 사회, 뭐 국민과 국민 사이, 시민과 시민 사이의 계약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 그것도 시민법의 당연한 3대 원칙으로 속해 있는 것이죠. 3번. 과실 책임의 원칙. 내가 과실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 당연한 얘기죠. 이런 것들이 근대 시민법의 3대 원칙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만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연하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죠? 뭐 계약 자유를 통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뭐 근로 시간에 대해서 규제가 없이 뭐 하루에 뭐 50시간 이상 일해라.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100시간 이상 일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임금을 대해서 최저임금 이하로 줄 수도 있고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열악한 근로조건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과실 책임에 의해서는 일하다가 다쳤는데 그 일하다가 다친 과실이지 과실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그 근로자가 일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병원비나 이런 통원비, 병 간호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이런 것에서 산재가 많이 일어난 것이죠. 산재 또는 실업 이런 폐단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폐단들을 방지하고 보호하고자 국가에서 개입한 것이죠. 근데 시민법, 계약 자유나 자치, 사적 자치 원칙을 수정한 원칙들 여기 보시면 거기서 한번 같이 보시죠. 노동법의 성격 기억 보시면 노동기본권 보장, 사용자의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 등의 도입으로 소유권 절대 원칙의 일부를 제한하고 자,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정해서 계약자의 원칙의 일부를 제한합니다. 자, 기본적인 근로조건, 여기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뭐죠?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서 그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의 원칙의 일부를 제한한 것입니다. 자, 디귿, 재해보상 시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을 도입하여 과실 책임의 원칙의 일부를 제한한 것이죠. 사용자가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당연히 일정액을 보상하는 것들,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규정 또는 산재보험법 규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수정을 근대시민법이 수정됐다. 근대시민법이 수정됐다. 이렇게 해서 노동관계법, 노동법이 생겨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줄치시죠. 노동법은 종속적 노동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즉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을 맡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맡기는 것에 가시면 좋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그 노동, 종속 노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좋겠다는 것이죠. 여기 대해서는 뭐 인격적 종속설, 경제적 종속설 등이 있는데 다수설은 경제적 종속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속적 노동관계는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이는 것이죠. 3번에 보시면 노동법은 약 30여 개가 있는데 이는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근로관계법, 고용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 우리가 노동관계법, 노동법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노동법, 노동법이라는 법 자체는 없습니다. 노동법에는 크게 어떻게 나누죠?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그다음에 사실 뭐 기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근로자 개인, 사용자 근로자의 사이를 관계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개별적인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죠. 여기에는 근로기준법,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있겠죠. 그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법에는 뭐죠? 네,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 집단적인 노사자치, 단결권을 행사했을 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했을 때 그것을 규율하는 법규들. 네, 쉽게 말해서 제일 대표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네, 줄여서 노조법이라고 하죠. 자, 기타 노동관계법규, 뭐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등등 뭐 기타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화합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들, 네, 뭐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우리 시험에 안 들어가지만 근참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등등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법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 법규는 여기에서 교과서에서 보시면, 자,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주요 내용 같이 한번 다시 보시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를 정해놓고 있는 법을 말하며, 양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체결이라든지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 근로관계 변경, 이전, 소멸 등을 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관련 법들 옆에 보시면,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것들 한번 줄쳐보시죠. 자,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까지가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죠. 개별적 근로관계법. 그 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법 내용 보시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 등의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자, 여기는 노조법 등등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보시면 고용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이라고 나와 있죠. 주요 내용 보시면 뭐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의 균형, 근로자의 고용 안정, 능력 개발, 한계 노동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옆에 줄쳐보시죠. 들어가는 법들. 자,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까지가 우리 법규에 들어가, 직상사 노동관계법규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법률 내용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총 11개 법규가 우리 직상사 노동관계법규 시험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자, 밑에 노동법의 법원 보시면, 자, 앞에서 봤죠. 법원이란 통상 법관이 재판의 근거,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했죠. 자, 노동법의 법원에는 넘겨보시면 헌법의 관련 규정, 헌법 당연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법규까지 포함되죠. 그리고 노사 양측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밑줄 치시죠. 단체협약, 그 다음에 조합규약. 조합규약은 사실 가로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 조합규약, 그 다음에 취업규칙 밑줄, 근로계약 밑줄 등도 노동법의 법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나중에 이런 법원들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노동사건,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의 근거 기준, 뭐 법관이 아니더라도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그리고 당사자 간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준이 되는 것들을 뭘로 볼 것인지, 당연히 노동 관련 법률 당연히 들어가고, 시행령도 당연히 그 들어가고, 시행규칙도 당연히 그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뭐 단체협약,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의 결과로 이루어낸 합의사항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당연히 노사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 자,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획일적,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당연히 재판의 근거 기준, 노동 관계에 있어서 근거 기준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로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개별적인 서면을 통해서 근로 조건 등을 정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네,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런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근로계약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에 통해서 근로재판의 근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노동법의 법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체협약, 조합교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단체협약.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규범계약이다. 네,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죠. 네, 이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근로자의 단결체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인 것입니다. 자, 노동조합 규약은 사실 법원으로서의 지위는 사실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가로를 쳤는데 조합 규약이라는 것은 자, 조합, 노동조합의 예, 근거 규율입니다.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그런 사업장의 근로자들 전체를 관리하는 근거 규준이 되지만 조합규약이라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의 조합원들 사이를 예, 관계를 규율하는 예, 그런 규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노동법의 법원으로서 사용자와 예, 근로자 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규약 근거로 삼기에는 조금 약하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아까 가로를 쳤고요. 자, 3번 취업규칙.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서 사용자가 작성한 규범이고 밑에 줄 보시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범입니다. 단체협약과 달리 사용자가 처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변경할 때 근로자의 의견을 듣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네, 변경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로계약.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네, 권리 의무를 규율하게 되는 것들. 네, 근로계약 당연히 노동법의 법원이 되겠죠. 자, 5번이 조금 중요한데요. 자, 사용자의 지시와 경영 관행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근로자, 하나, 둘, 셋.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사실적인 관습으로서의 근로관계 내용을 형성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재판 규범으로서의 법원성을 가진다. 라고 나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노동 관행, 사용자의 지시와 경영 관행.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자, 오랫동안 뭐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어떤 근로자가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동을 계속했는데 갑자기 사용자가 너 그거 징계의 대상이야. 그래서 징계 처리를 했다. 그런 것들은 어떨까요? 사실 근로자가 이런 것들은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계속적으로 봐왔고 그런 것들이 규율로서 형성될 때까지 자기가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건데 사용자가 갑작스럽게 그것을 징계의 대상으로 삼아서 징계 처리를 한 것은 네, 노동 관행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자, 노동 관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일정한 방법의 처리가 이유 없이 장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것을 노동 관행 또는 사용자의 경영 관행으로 봐서 그런 것들도 또 하나의 법원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노동법 관련 법원의 적용 순서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뭐, 내용을 보시면, 헌법가 썼던 것이죠. 헌법,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명령, 뭐 이런 것들 쭉쭉 나오고 자, 단체협약 다음에 근로계약 다음에 뭐 저는 노동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영관행 노동법, 법원, 다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것들이고 법원이 적용되는 순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법원이 적용되는 순서를 나열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헌법, 그다음에 법률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순으로 적용되는데 자 여기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자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자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자, 근기법, 우리 근로기준법, 법률 중에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는 생리휴가가, 여성의 생리휴가가 규정되어 있죠. 거기에는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리휴가에 대해서 따로 유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 다 무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취업규칙의 생리휴가 규정이 있습니다.
생리휴가 규정을 넣었다. 사용자가 취약계층을 대상할 때 생리휴가를 넣었는데 생리휴가를 네, 유급으로 했다. 그런 경우에는 네, 근로기준법상의 네, 법원보다 취약계층상의 생리휴가 규정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네, 유급 생리휴가가 이것보다 우선해서 적용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선 적용된다. 이것이 네, 유리적권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도 적용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근로기준법보다 네, 공무원의 노동관계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법이 따로 있죠. 네,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보다 공무원노조법이 우선해서 적용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죠. 네, 여기서 여기까지 노동법의 법원까지 좀 살펴보고요. 예, 다음 시간은 이어서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